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친구들을 자기 진료 시간에 와서 친구들 이야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내 친구는 수술을 했는데 요실금이 생겼다. 뭐 기저귀를 한다. 성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 전립선 수술한 다음에 뭐 정액 양이 너무 줄어서 불만족스럽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실제 전립선 수술을 어떤 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몇 가지 느끼시는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곳 입구에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실제 정로, 정액의 배출 경로 중에서 정량액과 사정관으로 해서 여기로 사정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전립선을 포함한 생식기관의 역할이죠. 이거를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방광목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전립선은 요도 입구 출발하는 곳에서 이제 수축을 하면 여기 정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정액이 배출돼서 요도 쪽을 통해서 전방으로 사정이 되는 과정이 있죠. 그거를 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사정 일회 사정액의 3분의 2는 요 정량액이 배출돼서 이 정구 쪽으로 배출될 때 이 우윳빛 정액이 전립선액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전립선액이 같이 포함돼서 이제 정액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생식기관이 평생 남성 호르몬의 지배하에 이 정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정액을 만들어낸 세포들이 조금씩 커지는데 이 몇십 년 동안에 커지는 과정 중에 이 벽을 보시면 방광벽이 거기 적응해서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이제 두꺼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고 밤에 깨는 것도 있고 약간 과민한 급박뇨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이제 약물 치료를 요즘에 1차 치료를 많이 하지만 제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전립선 이게 단순히 안쪽으로 커진 것이 아니라 방광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방광 쪽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돌출된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수술적인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 폐색 증상, 막힘 증상 때문에 한참 있어야 본다든지 끊어진다든지 또 방광 상태에 따라서 아예 못 보는 요폐 증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과거에는 전립선 크기 아주 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개복 수술을 해서 이걸 도려내서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내시경 세트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나 아니면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이걸 긁어내는 루프도 있고요. 또 에너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렇게 롤러 형태로 이렇게 기화를 시키는 플라즈마 에너지 또 홀뮴 레이저처럼 이렇게 덩어리체로 어쨌든 그 이 조직을 드러내고 나면 이게 뻥 뚫리기 때문에 소변은 정말 개선 효과가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만족도는 수술에 굉장히 좋은데 단지 이 뒤에 정량액하고 이 전립선에서 사정하는 그 사정관이 여기가 넓다 보니까 이 뒤로 역류를 합니다. 압력을 여기로 완전히 잡아주질 못해서 그런 증상이 수술 전에 설명만 충분히 되면 정액량이 줄거나 현방 사정량이 현저하게 줄 수 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또 궁금해하시는 게 전립선 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전립선 암은 이렇게 말초돼서 생겨서 어떤 국한돼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전이가 가서 뒤에 방광 쪽을 침범한다든지 정량 쪽을 침범한다든지 또 뼈로 전이가 가는 이런 특수한 이제 종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한돼 있을 때는 이걸 제거함으로써 완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병기에 따라서는 뭐 호르몬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봇 수술이 바로 이 국한되어 있는 이 초기의 암인 경우에 요 치골 후로 들어가서 방광 앞쪽 요도 괄약근의 앞쪽까지 이렇게 요 부분을 통째로 절제해서 드러내고 나면 방광목하고 이 괄약근 있는 요도를 가서 봉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좀 요도가 짧아졌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 중요한 생식기관인 전립선은 통째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요 해면체 신경
여기가 이제 전립선 이 캡슐을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이제 성기능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만이 이분이 어떠한 경과를 할 것이다 또 재활치료에 충분한 설명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수님이나 자기 수술한 주치의를 만나실 때 한 번에 다 물어보시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의 질문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궁금하신 걸 써가지고 가서 하나씩 질문을 하시게 되면 주치의와 소통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것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